남아있는 은하계를 잡아먹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까요? 시간 흘러가게 하고요. 지금 병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와 동시에 정화가 끝나길 또 기다리고 있죠. 지난번에 우주왕들을 다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하니까 예, 특별히 손댈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봤는데 언급하려고 기억해 두었다가 잊어버렸던 사항이 우주왕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떠올랐습니다. 지금 상태 정보창이 엄청 길어지면서 계속 확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는데 기억을 다시 떠올리지 못했는데 파벌로도 내려가면은 파벌 밑으로 구획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 행성을 계속 눌러주는 것으로 빠르게 구획 내 행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주왕들 이렇게 빠르게 건설해야 될게 뭐가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태양전지판 발전망 건설하는 거 말고는 손대야 할게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애가 몇명 있었던 것 같네. 오케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빠르게 제가 지나쳤었나 보군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런지 여전히 기억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도구라고 봐야 되겠죠. 레벨 6까지 높이고 통합 방어군을 만들고 있다고? 어째서? AI가 만들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듯하고 다음 자원 부족 생산 오류? 뭘까요 이거? 희한하네. 처음 봤어요. 건물 자체가 그냥 X라니. 보자. 전함에 대한 얘기죠. 1547.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보고 싶은데 잠시만. 구획 내에서 그렇군. 자원이 없는 구획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유지비가 없다.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지비가 없는,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지금 미달이다. 생산량이 미달이다는 구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식을 해주고 있죠. 뭔지 모르겠네. 근데 역시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차피 다 죽어 버릴 테니까 버려질 행성이 될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키네틱 무기 피해량 와우 134개월 좋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무시를 할 수 있고요. 구획들 이렇게 쭉 신경 쓸 수 있다는 것과 병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확인을 하게 된 부분들인데 역시나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단 행성들만 켜두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의 두 번째 행성이 맞다. 완전히 개조를 해버렸죠. 현재 정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직할 집의 순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정화가 80년도일 텐데 이게 아니야. 당연히 계속해 주시고 정화를 안 하고 있어? 잠시만, 제 직할집에 어라? 직할집에 행성에 있는 외계인이 정화를 안 당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오케이. 지난번에 그냥 제가 실수를 했었나 보군요. 이런.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언제 끝나는지. 80년이면은 방금 놓쳤던 애들 한꺼번에 제거되는 거 제외하면은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인구 하나하나 신경 쓴다는 게 너무 뭘까 사소해졌다라고 해야 될지 그냥 번거로워진 부분이 있어서 얘네 사피야이란이기 때문에 저의 속국에 있는 애들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동일한 종족에 대한 정화에 대해서 불만을 더 표식을 할까요? 보자. 종족이 본인들이 정화당하면은 하지만 속국인데 어쩌겠어요? 아 속국이죠? 보호국이 아니죠? 얘네도 병합 지금 시작하면 좋지 않나? 보자. 아 한 번에 하나만. 그럼 기간은 충분히 지났다는 얘기네요. 예. 커먼웰스 병합을 끝내고 나서 바로 제 병합을 들어가면 되겠고 커먼웰스 병합이 끝나기 전에 북방 애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39개월이라면 적절할 것 같기도 하고 예, 현 시점에서 그냥 시간 흘러가는 거 지난번에도 결론 그렇게 내렸었을 텐데 아이고 얘네는 자기들이 집안에서 그냥 난동 피우는 거죠 자기 집안에서 그러려면 그러려니 하게 만들고 오케이 80년 하나 정화 끝났나요? 여기에 초록색이 있는 게 이상한데 아 건조형이라고 말하는 게 또 80년 8월 오케이 광물 가득 찾고 에너지 미달이니까 다시 한번 주라 콜프와의 거래 빠빠빠빡 테라포밍이 끝났습니다 걸건 우타발리안 전쟁이 처음 끝났을 때 먹었던 행성인가 보군요 나쁘지 않아요 개척을 한 다음에 구획 하나에게 던져줄까? 요 구획은 지금 정화를 기다려야 하는데 직할 지배가 이미 저희 애들이 차지를 하고 있네요 좋아요 매우 좋아요 그러면 얘네도 정화 들어갈까? 아 구획이지 지금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하군요 저희 종족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전면적인 대정화를 감행할 순 없고요 아쉽게도 이런 상태에서 필요한 거 켰다가 필요 없을 때는 다시 끄는 버릇이 생겨야 되겠군요 너무 많아졌으니까 근데 방금 떠오른 생각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사실 중요한 요소인데 깜빡하고 있었던 게 여러분께 화면상에 있는 텍스트가 잘 드러나게 만들려고 UI를 지금 키워놨죠 요거 이 정도 칸 안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UI 창의 크기였을 텐데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많다고 해서 그게 깔끔한 건 아니니까 난잡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의 국경선 안은 아니다 오케이 빨간색이란 이슬란 바널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어요 동일한 색깔이라 헷갈리는데 누군가? 현 시점에선 그냥 거래를 할까? 정찰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게 귀찮아지는 부분이 근데 지난번에 분명 그 어나멀리 불명 그 정체 불명의 물체들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얘네들. 이 정도 거리도 가깝겠다. 수락을 하죠. 이거는 제가 놓치는 기회 많지도 않고 여기 굳이 남아 있는 지도 교환에 있어서 알아낼 게 있는지부터 볼 걸 그랬다. 아 근데 녀석의 지도를 준 거니까 국경선을 밝힌 게 아니라 지금 몰락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을 땅들 제외하면은 다
몰라 깨어난 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정탐의 기회가 확실히 제거됐네요. 10월달까지 왔습니다. 여기 제거된 게 보이네요. 바로 테라포밍 들어가죠. 다른 녀석이 먹으면 귀찮으니까. 텔레토비? 어느 순간 텔레토비 종족 만드는 것도. 테라포밍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의 행성이 제거가 되면서 국경선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테라포밍이 취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 일반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 2500 낭비가 되는 건데 요것 한꺼번에 다 정화됐을 때 이 행성이 저희 국경선 안에 있을지 여부가.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클릭을 해버렸네요. 얘는 100%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클릭해놓고. 어차피 얘 생각해보니까 광물 넘쳐나지. 그 광물은 에너지가 되는 거고.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면은 가장 먼저 좀 무역 독립 진영들 실제 존재하는 자원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허공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에너지를 광물로 광물을 에너지로 바꾼다. 이거는 조금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케이 직할집에 3개나 사라졌다. 수십억의 지성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쵸, 정확히 누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를 한 번에 정화가 끝났습니다 표식을 좀 해주지. 아쉽게도 없네요. 요거 왠지 예, 정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요거 이런 상황에서 일단 병합이 좀 있으면 끝날 텐데 29개월이면 정화가 끝나는 것과 어느 정도 겹칠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정신없죠. 병합이 그냥 끝났을 때 먹어버린 행성들 바로 직할집에 채워지는 걸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차라리. 근데 함대 수용력이 행성 잃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되는구나.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제 행성들 100% 6레벨 다 된 거 사라질 거 제외하면은 예, 구획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별로 그리 또 누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지. 오케이. 탑을 3이 테라포밍. 여기가 테라포밍을 끝냈다. 당장 먹으러 가죠. 구획으로 바로 분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개척을 해야지. 남부에 대한 걸러프의 확장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었죠 지난번에. 그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얘 또한 먹을 수 있다. 먹으라 하자 그냥 바로. 이 자원이 뭐였지 정확히 이름이? 예, 베사리안은 수도를 만드는 걸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 중간에 못 짓겠군요. 근데 지금 이거 왜 안 되었지? 국경선 아직 안이 아니구나. 오케이. 좀 더 밀어내야지. 뚜루루. 50%까지. 반란. 그러면 실제로 그냥 없애버리게. 파벌 관리에서 뭐 흥미로운 거 있나? 통합 운동. Nope. 막 그냥 다 죽여버리기. 와우 죽인다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안 써왔는데 저희는 예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화 깨끗하게 바꾼다 이거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어느새 에너지가 그냥 플러스로 돌아섰네.
오케이. 지금쯤이면은 요거 확실히 다 고산형. Construction 아, complete. 고산형 행성 하나. 여기 분명 두 행성이 그럼 노 하나밖에 없는데. 오케이. 건조용도 100%라서 초온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 System 현상 survey 예, 현 complete. 단계에서 말이죠. 왜 테라포밍을 했는지. 뭐 행성 정화이죠. 이념이 지금 벗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듯이 저희들은 초원이 아니면은 더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개구리들은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초원화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순수 이념 행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생각해보니까 정화할 행성들 많이 더 있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거, 얘가, 아닌가? 이건 좀 위험한가? 요거, 오케이, 얘가 죽은 행성이네. 테라포밍 하고 있나요? No. 얘를 먹어야지 이거를 정화할 수 있겠다. 중간에 지금 먹기 좋은 행성이 없으니까 국경선이 연결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오케이,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벌써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 해주고, 죽은 행성 테라포밍 초원 7300일 이런 행복도 무시하면은 예. 60%인 거 감안하고 그냥 들어가도 됐는데 정화된 행성들이 자원을 생산하고 있으면서 흰색 지대가 생겨났는데 그거를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니까 테라포밍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기다리지 말고 채워 넣죠. 14개월. System survey complete. 예, 매우 조용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Feral regulators. 얘네들 예. 은하계의 정사 또한 매우 조용하네요. 뭐 제국들이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이네. 우타발리안과 이스가. 오케이. 레사피안 메디테이터스와 LM이라 하죠. 앞으로 LM. LM이 예. YA와 전쟁 중이기도 하군요. 야. 건설 비용, 시스템 서베이 에너지 컴플리트. 피해랑 에너지 크레딧, 에너지 크레딧이 가장 좋을 것 같군요. 118개월, 예, 와우. 정보 통제는 도무지 못하겠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구를 무의미하게 만들 마음은 없으니까요. 뭐지? 아, 누가 이주해 갔구나. 행복도에서 그렇다면 식량 플러스 9 손대도 되네. 아, 마이너스 2가 손을 못 대네. 연구를 포기하고 에너지 생산 더 예. 잠시만 더. 오케이, 됐다. 나쁘지 않으니까 구획 제한, 식량, 지도자 정원. 슬슬 식량으로 갈까? 금방 끝나기 때문에 또. 뭐지?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어? 누구야 이거? 연합군인 것 같은 호의적인 걸러프가 이발크에 대해서 저 전쟁에 다 끼어드는 걸. 예, 시야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시간 정말 공들여서 전쟁을 할 거라면 적 함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어떻게든 다 파악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시야를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녀석들이 이미 모여 있는 곳으로 전병력을 바로 보내가지고 전쟁 시작하고 한달 만에 다 제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Nope. 어디서? 트러스트의 많은 고질라 주민들이 행성의 적대적 환경에 적응하여 유전적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아,
비극이군요. 정말 비극적인 미래가 그려집니다. 고질라들의 동족 상잔이 트라스트라. 어디 있는지 보자. 트라스트. 행성의 이름이 트라스트라 하지 않았나? 항성계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이런. 자, 직접 오케이. 대륙형. 가보자. 이동하기. 고질라 팝 정보. 어디서? 이름이 바뀌나? 이름 안 바뀌죠. 유전적 변이로. 뭐 제 생각에는. 누구야? 오케이. 여기를 봐야 되겠네. 종족. 숫자 제일 적은 애 중 하나. 하나짜리겠죠? 보자. 스파이리안, 루럭. 그다음 모양새. 하나짜리가 아니야? 뭐지? 준지성체. 어라? 한꺼번에 다 바뀐 건가? 제 종족만 본, 제 국경선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이게. 아, 트랜스. 오케이, 이름. 다행이다. 주종족의 적응이 아니었구나. 근데 희한하네. 신스의, 예. 신스가 지금 적응성에 대한 변화를 가졌다는 거죠. 원래 200% 어차피 있는 애들인데. 그 사이 제가 뭘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게임이 뭐 바뀌었나 그런 부분이? 뭐야 이거 이 행성 뭐지? 다 죽어나갔어? 국경선 사라진 거 봐라. 정화가 제대로 됐네. 아 다행히 요거까지 사라졌으면은 얘 그 테라포밍 다 취소가 되었을 뻔했는데 한 명 영웅이다. 영웅이네요. 오케이. 일단 수도로 이동을 하게 하고 보자. 쓸데없는 거 많이 건설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죠 윤리관이 얘네? 뭐 행복도가 높아지면은 다시 괜찮아질 텐데 이미 기본 행복도가 뭔가 많이 문제가 있네. 오케이. 너희들 감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영웅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바로 세뇌를 들어가고요. 트라스트 다시. 그러니까 지금 너무 희한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그래 흘러가게 하고 오케이. 없어져. 하.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다 죽인 건가요? 왠지 그런 게 아닌가? 이름이라도 바뀌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예, 트란스라고 했죠. 새로운 종족의 이름을. 그러면은 고질라들이 바뀐다면은 이름 새로운 거 보게 될 테니까 예, 그거 경계를 하면 되겠고. 오 동족 상잔 피할 수 있었네요. 뭐 동족 상잔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생겨난 거 싹을 뿌리 뽑는다 뭐 이런 걸로 정화를 들어가는 것이. 오케이 여기가 어디죠? 보자. 타블 프라임. 아하 여기. 그러면 여기도 이제 먹었으니까 바로 개척 수도에서 보내고 구획 분리 바로 할까? 나중에 지금 통합이 끝나고 나서 말이죠.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초기지가 있네? 그쵸. 테라포밍 하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해산시키고 테라포밍이래요. 먹기까지. 행복 먼저 뽑고 옆에다가 웁스 농장 에너지 신경 쓰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예, 폭력적인 시위가 더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역사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예, 상황이네요. 특히나 행성 단위의 세계에서는 뭐 같은 행성 안에서라면은 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말고 뭐 기술력의 정도에 있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행성 단위로까지 만들어지면은 자기 행성은 자기가 관리 잘해야죠.
불만이 있으면은 평화적으로 아니면 말 그대로 그 압제자를 압제자 예 완전히 한 번에 그 엎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조용히 있어야죠 그냥. 비인간적인 예 동정심이라고는 일말 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이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일 텐데 그거를 언급 안 했네요. 아쉽게도 한꺼번에 정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는데 일단 굶어 죽는 애 없죠. 오케이 이거 야, 보기 싫어. 근데 모드를 관리 못한다는 게 약간 제거 못한다는 게 아쉬워요. 우주왕을 아예 없애버릴까? 깔끔한 거를 위해서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거고 아무리 깔끔함을 원하는 저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건 할 수 있죠. 예, 쇠뇌시켜버리고 예, 다른 거는 없애도 되는 것들이다. 예, 그냥 쇠뇌 하나 만들죠. 트라스트는 제가 유지를 구에게 늘 행성이 될 거고요. 그런 시점에서 건물들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광물 생산에 투자하지 말고 에너지 이거 그냥 발전소를 지어놨어. 멍청한 정말 행성 보호막단이 필요 없고요. 절대적 함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전투 아레나였죠? 그러면 너는 순수 기념비 관리는 해주죠. 얘는 아까 전에 획득한 녀석이고 건물 보자 어떻게 바꿀까. 베사리안 없고요. 그러면은 광물 들어가 있는 거 전투 아레나 저장 공간 처리 공장 어차피 의미 없고 순수 기념비 얘는 방금 먹은 애. 자 시간 빠르게 그러면은 실제로 예 정화가 뜻 끝났네요. 월 맨데이트의 잔재는 사라졌습니다. 통계 월 얍 월 다 정화를 했어요. 호호 오케이 예 얼른 이런 거 영역 확보하기 위해서 트랙포밍이 아니지 개척을 얘도 예 잠시만 먹어주면 나쁘지 않지. 먹어도 되는 행성과 아닌 행성 이젠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머리가 아플 뿐이네요. 정신없어요. 트라스트가 남 오케이 동일한 항성계일 경우 더욱더 테라포밍 할 가치가 있고 오케이 여기가 원래 존재했던 건데 뺏긴 것 같군요. 그럼 요거까지는 지금 테라포밍 하고서 먹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동안 여기 어떻게 제가 국경선에 엄청 퍼진 거군요. 여기와 어디? 여기와 여기가 이걸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요? 행성 하나 지금 먹은 거 없죠? 지금 눈에 안 띄는데 전초기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No, 전초기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상대방이 먹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채워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게임이 그냥 고장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까지 보면은 퍼지는 국경선의 정도를 봤을 때 What? 예, 영향력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는 개척이 이루어진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부터 거리가 엄청 멀다는 건데 199? 여기가 지금 채워졌어야 하는 거리인데 희한하네. 네, 차지하죠 그냥. 기다리기 문제가 발생하는 걸 기다리고 싶지 않네요. 연구를 위... 오케이, 광물에다가 박아넣자. 정신없이 여러 가지를 계획했는데 좀 있으면 통합 끝이 나고 직할 집에 과연? 딱 9. 나이스. K.
개구리 제국의 프로그 엠파이어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정말로 잠시만 지금 여기서 목록을 보면 되죠. 환영합니다. 후, 엄청나군요. 총 4개 행성, 대단히 정화. 자, 얘네가 정화가 끝나기 전에 이제 전쟁, 이미 할 수 있네요. 전쟁 선포를 해서 이거를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는 병력 내려보내죠. 아, 문제는 에너지 생산인데, 보자. 에너지 크레딧, 에너지 생산 5% 추가되는 걸로 이거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아, 반으로 잘라내면 되지. 다 이동하지 않아도 되지. 그 다음, 그 정도면 이제 광물 생산 계속, 전환시키는 걸로. 그러면은, 뭐라, 놀고 있는, 아. 하. 어떻게 하지? 아, 에너지 페널티 먹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거라서. 예, 다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뭐, 공짜니까, 그냥 희생양으로라도 그냥 날려보낼 텐데, 현 시점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점프 드라이브 갖고 있네요. 예. 돈만 낭비지. 다 해제하자. 전체 예산. 오케이, 그러면 와우. What? Oh my god. 순간 뭐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오케이 네 개 행성이 다시 추가된 걸로 수용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예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래서 에너지가 20 추가고 순간 저 지금 36,000 이거 해산시킨 줄 알고서 뜬 심장이 벌컹 떨어질 뻔했네요. 다행히도 그런 실수를 하진 않았고. 자 이제 반으로 분리를 하고 분리된 녀석 어라 둘 다 제독이 있나? 아니면 또 그냥 렉 버그인가? 교체하고 오케이 시간이 좀 걸린다가 있는 것 같네. 여기로 보내놓죠. 그 다음에 지상군 또한 오케이 이거 끄자 이제 행성 관리 귀찮아졌으니까.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 병합으로 만들어진 지상군은 아닌 것 같고 얘 그냥 따라가는 중 세계의 함대면은 고울로프의 현재 제국 크기를 감안했을 때 문제없이 다 제압할 수 있을 테니까. 와우 뭐였지 방금? 버그가 Construction complete. 오케이 새도 아 새롭게 만든 행성에 잠시만 뭐라고 새 what 오케이 이거 다 먹은 거죠. 트러스트 대륙형인데 이주를 해 버리면서 아 대륙형도 100% 갈 수 있어. 적합도 지금 향상시키는 건물 있나 있다 하더라도 예 없는데 100%네 대륙형도 이제. 아, no. 다른 종족에 대한 거구나. 그래, 얘네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강제 이주 지금 못하죠, 제가. 하. 뭐, 불행하다는 걸로 딴 곳으로 다 가버리면 좋겠는데. 식량 생산을 지금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먼저. 식량 생산의 수도 빠져나오고. 그런데도 플러스 9야. 어떻게 플러스 9지? 24개를 생산. 아무도 일하지 않는 거 얻어지나? 말도 안 되는데? 근데 24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What the hell? 아 트란스라고 하는 게 뭔가 버그가 걸린 건데 신스라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버그가 걸린 것 같았던 게 신스로 대변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는 중립초상화다라는 식으로 하 인구가 지금 다 가득 차 있는 거구나. 투명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버그가 아니라 실제로 투명화라고 하는 어떤 배경 설정을 갖고 있는 거라면은 정말 흥미로울 텐데
예, 그럴 리가 없죠. 아마 버그일 텐데. 예, 트란스 너희들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녀석들이야. 그냥 없어지세요. 아쉽게도. 예. 어디서 순수한 고질라의 길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는지. 대륙형에서 지금 모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정화가 안 될 텐데. 그러면은 약간 행성을 바꾸지 못할 텐데. 자동 이주가 이렇게 문제가 거주 적합도 마지막 5% 기본 전체에 걸쳐서 향상시키는 거 손대면 안 되었어요. 아, 너무 뭐지?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길 또한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초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적합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태가 발생했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뭐 기아 상태에 빠뜨려 놓은 것과 일단 이미 2단에 빠져든 녀석들 다 제거하는 걸로 이 행성에서 인구 증가를 막고 천천히 다 이주해 나가길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이겠어요. 아, 농장 다 철거. 수도 철거할 수 있나요? 행성 수도 철거. 얍. 이 행성은 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완전 순수 플레이, 정화 플레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아, 이런. 자, 이제 골로프 전쟁할 수 있으니까 가고. 아, 통합 하나만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보자. 이제는 F2. 저의 속국 확인할 수 있나 한 번에? 쉽게? 관계로는 드러나지 않을 거고. 그냥 들어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금방이겠지? 한 20-30개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딴 거에 정신이 팔리기 전에 이거 지금 행복도 없... 오 마이 갓. 이런 애들이... 노우! 울트라 다 사라지세요. 오케이, 울트라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봐야겠다. 다시 신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 못 썼는데. 제국 내에서 그러면 얘네도 똑같이 고질라의 다음 단계 종족인가? 오케이. 얍 고질라인데 초상화 있어야 되는 건데 이상한 행동을 해버렸어요. 구획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아, 적합도 5% 딱 마지막 것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오케이, 지금 구획 설정 나중에 신경 쓰죠. 더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은 여기 없으니. 아, 근데 딴 곳으로 이주를 해버리면은 얼음 행성 특성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얼음 행성으로 막 가버릴 수 있단 말이죠. 갓, 이런. 오케이, 그러면은 무슨 구획입니까? 나프세와 구획관리? 야야야. 영향력 지금 문제가 심하네. 행성이 두 개인 곳인가 보군요. 얘 정화할까? 나중에. 일단은 슈퓨리어, 울트라 슈퓨리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을 또 갖다 붙인 걸로. 하나 지금 빼버릴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젠 여기 아니면 새로운 행성 저기 하나가 지금 전부인가? 막 개척한 건물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북방 다시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 근데 트랜스 애들이 존재한다는 걸로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오케이, 남부로 가서 F5 새 구획. 예,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걸로 페널티 일단 최소화시키고. 영향력 지금 오케이, 어떻게 보자. 시행령, 전초기지. 전초기지가 3개라고. 아, 이 녀석이 갖고 있었을 전초기지가 제 거. 얍 뭐 이런 병합이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가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죠. 영향력이 많이 남아 돈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했네. 오케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예, 병합이 끝나면 해결될 문제니까 내버려 두고. 오케이, 병력 해산.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일단 남부에 대해서 What? 오케이, 이바라크 알라이언스 오브 스테이츠가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는 혐의가 있다. 외계인의 위협에 대항해오는 것은 우리가 바나스타 캐피탈 RM을 처음 떠났을 부터 예, 수도 이름 바꾸다 보니까 이바르크 과학선 우리의 영역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기어다녔으나 지금은 평화로이 행성을 탐사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론은 이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바르크 브라크는 게놈 지도를 활성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의 게놈 지도 연구가 알려지지 않은 고질레즈의 게놈 지도이며 우리의 오케이, 저희의 DNA를 지금 분석했다 이 얘기군요. 보자. 국경 폐쇄 과학자 잠식 중 우호도 변동치를 추가함. 우리는 적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위협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닫으세요. 음모론의 구애국 정책 기조를 세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 이거 흥미롭네요. 예, 이거 흥미로워요. Situation log updated. 저희가 연구를 해보죠. 이동하기. 오케이. 저희 국경선 내에 돌아다니는 과학선이 뭔가 했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저희도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겠죠? 나이스. 가버리고. 이발크가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기다려야 되겠네. 과학선이 일 끝낼 때까지 이런. 아 근데 얘 병사 맞춰놓으면 되죠. 그때까지. 오, 총독. 수도의 총독이 사망을. 솔직히 과학 연구량 증가시키는 게 아니면 행복도 말고는 특별히 예 얻을 혜택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행복도 자체가 또 수도는 100%라서 총독이 무의미하네요. 행복 과학 생산량 보너스 없으면은 없는 걸 안 봤네. 없는 거 쉽게 바로 드러났고 이게 빨리 도착을 해주시고 빠빠빠빠. 오케이. 일단 지상 병력은 여기에 그냥 다 남겨놓고 반으로 잘라낸 다음에 그러면은 10만이죠. 예, 10만이라면은 어느 쪽이든 상대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서와 남으로 분리되고서 남쪽으로 분리된 함대 이제 쫙쫙 갈라지는 걸로 세 개의 지상 병력이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게끔 하죠. 지금 현재 예, 그 정도면은 손쉽게 다 끝날 테니까 솔직히 이것도 지금 분할해놔서 총 4개. 내기로 해놓고 보복 유전자 지도 Colony established. 오케이 키아드 바로 분리를 새 구획으로 바로 분리를 하죠. 언젠가는 그럴 애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행복도 정도는 그래도 찍어놓고 자 이 녀석은 키스 프라임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관리를 할 구획이니까 아이고 너무 많아졌어. 구획 때 빨리 다 정리를 해야지. 키스 프라임 뭐 키스 노스 섹토이라고 하고 딱히 비진을 이름이 이제 바꿔야 되겠네. 비진 미들 비진 왜 내가 다 지워버렸지? 그럼 미들 섹터가 이제 두 개 생겼죠? 미들 예 아 근데 에너지 생산량이 갑자기 팍 감소했네. 행복도 문제가 있었을려나? 어느 쪽이었을지 건설선 한 대 만들고 아, 그 사이 국경선이 더 많이 확장되었나 보네요. 여기까지 가는 걸 보면 많이 가네. 오케이. 아 이거 한꺼번에 예, 정화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케이 또 엑스컴 만들어졌고 전쟁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뭐지 이거 빨간색? 민족주의자의 부패. 자기 종족의 정화가 있었다라고 인식을 하려나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가르쳐준 이념에 따르면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줘야 할 텐데 어디까지나 말뿐인 얘기지 게임 내에서의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울트라나 그런 애들 정화한 걸로 저의 720 그 고질라들이 불만을 표시한다면은 난리 나겠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제 23%? 어라? 이런 일이 있었네. 자동 탐사를 위해 했던 것 같은데 연구 보조할 행성 지금 찾아다니 이런 것들 했어야 됐다. 연구 보조하기 좋은 행성들 막 맞춰 지금 단계에선 그것들도 사실 예 슬슬 효율성 극대화시키는 매우 이 게임의 시스템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제 자신이 말 그대로 행정 능률 높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쓰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지쳤다는 거죠. 게임이 한계선을 넘었을 때 페널티를 만들어내듯이 효율성 감소. 예, 과학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해제시켜버리고 해산. 오케이. 기남 프라임. 너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 하나 만들고 우주왕들 추가를 했어야 됐다. 아까 전에 만들어진 게 키스. 여러 개가 가능하구나. 오케이, 우주왕은 추가하고서 기는 그러면은 요 구획안을 일단 포함시켜 놓고 얘를 나중에 뺄까? 오케이, 울트라일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사막 행성이니까 일단 얘 구획안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사브 난장판이 되고 있네요. 현실처럼 행정 구획이 난장판이에요. 에너지가 조금 모자란 게 드러났는데 에너지 생산 오케이 이런 거 좀 빼주자. 플러스는 대기하고 구획 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도 아예 안 하고 있죠 지금. 방금 분리시킨 거 새롭게 만들었던 키스 이런 애들 정도는 좀 날려주자. 성장을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만 물론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땅에서 나는 자원 먹는 거 성장을 가능케 해줄 텐데 진짜 오래 걸린다. 얼마나 큰 혜택이 있을지. Construction complete. 오케이.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네. 야만인이죠. 그래봤자 어디서 이상한 외계인을 저희들에 합류시키려고 해요. 합류시킨 다음에 그 과학자가 속하는 종족을 정화시켜버리는 것도 재밌을 거. 유일한 생존자 자신들의 종족을 없애버린 종족들과 동료로 지내야 된다는 거 아주 흥미로울 텐데. 직할 행성 지배 문제는 숫자 문제는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저건 우주왕 문제가 아니었지. 콜로니 요건가? 어디에 있는 애? 트러스트와 함께 있는 거. 그럼 알아서 구획이? 얘는 트러스트와 함께 있는 게 직할 지배였군요.
오케이. 마이너스 200. Construction complete. System survey complete. 예, 초상화 사진이 없다는 거 이거 참 머리 아프게 만드네요. 지금 다 정화시키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가고 있는 건데. 오케이, 시간 가장 빠르게 해도 버벅거리는 게 최소화되는 시점으로 가보고. 북방에 잔재 남아있는 거 보호국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얘기가 있나? 어? 속국화 됐나요? 나 no? 보호국이에요. 보호국에 대한 설명. 보호국은 지배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고 합병할 수 없으며 알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80% 절감된 비용. 80%? 와우. 절감된 비용만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배국 기술 대비 40% 수준에 도달하면 속국으로. 40% 수준에. 오케이. 그럼 새로운 기술이 지금 추가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엄연히 기술의 숫자 이런 걸로 감안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예, 오래 지나지 않아 그 보호국 단계를 벗어날 수 있겠네요.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환이 거의 토탈 어나일레이션이라든가 슈프림 커맨더에서처럼 에너지 생산 엄청 높인 다음에 반대지만 그 메탈 생산으로 전환한다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 병합 얼마나 남았지? 오케이, 거의 끝나가면 3개월만. 이게 가장 먼저 끝나겠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 중에. 이렇게 어디선가 행성 정화가 끝났다. 수용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얍, 한꺼번에 4개 다 정리됐군요. 와우. F1 통계. 아,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고 들어오고 그랬다. 정화되기 전에 그 커먼웰스 애들이 그러면은 이제 테라포밍을 들어가야 할 텐데 얘 광물량 보면은 지금 다 천천히 해도 되겠다.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와우, 너무 맛있었나? 아, 국경선이 아니구나. 오케이, 할 거 다 했단 얘기. 아, 맞나? 오케이, 세 개 했던 기억이 나니까 행성 두 개 있는 항성은 없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의 DNA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몇몇 무기들은 외계 생물체에게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What? 아, 상대방 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은 저희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네요. 그 통찰로 인해서 새로 무기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600달 동안 외계인 유전체 연구 변동치로 지상군 피해량 플러스 5%. 아, 뭐 이 전쟁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너 쭉 도망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자동화된 탐사 키기로 하고요. 수도쯤에 부착을 해야지 기억나겠다. 나 요런데 행성이 없는 곳에 함선이 떡하니 있으면 이상하니까. 오케이, 걸러프 전쟁 선포. 아, 지난번에 오케이 얘네가 아니었나 보네. 예, 마비 유니언이었죠. 그 깨어난 제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동맹인가 속국화되었던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아, 유나이티드 지금 좀 있으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한 이거 끝내고 한 달. 오케이, 제 행성으로 변했고요. 보자,
볼품없는 이런 거 설계 한번 볼까? 중성자 의뢰 어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진짜 쓰레기네요 저희 제국. 정말이지. 와우. 오케이. 전쟁 선포. 해방? No. 바카? 바타카? 얘네 전쟁에 참여하나요 이번에 드디어? 아니죠? 예. 오케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될 텐데. 아, 100점 미만이면 속국화. 이게 핵심이었죠. 맞아 맞아. 제발 과연. 예스! 걸러프 컨페더러시가 속국이 됩니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어요. 다른 애들 점수 예 98점인데 신경 쓸 것도 없죠. 전쟁 선포. 오케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었나 보네 함대가. 어? What? 바비 유니언이 이 잠시만요. 오케이 다행이다. 그래도 뭘 예 제국들과는 상관이 없고 골라 여기 어떤 의미 있는 상대방의 병력은 없으니까. 오케이. 일단 저의 여기로 가서 자, 이 전쟁 동안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을래요. 머리 아파지니까. 자, 첫 번째 함대는 적의 주력 함대 어딘가 있을 테니까 찾으러 가고 센서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자, 보조 함대 지금 약한 정도로 보면은 순양함 한 두 대, 세 대, 전함한 두 대, 세 대. 오케이. 8천 끌고서 녀석 잡으러 가고요. 다시 본대 나누어서 여기랑 여기 일단 보내십시다. 어째서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하, 2천 얼마가 달아. 2천이 아니에요. 200이 얼마. 함대가 일단은 결속해 다니죠. 다른 녀석들의 병력이 몇만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까지 항상 싸워왔던 적들이라서. 오케이. 수도 공격하는 거. 오케이, 수송함대 하나 이제 보내고요. Hostile fleet engaged. Situation log updated. Situation log updated. 한꺼번에 다 폭격을 행성하나네요. 그러면 예, 이것만 하면 되니까. 어, 헤이, 그냥 지상군 진압 바로 들어가고 폭격은 수행만 하고 있다가 행성 하나. 얘네가 문제인데, 오케이, 그동안 하나밖에 못 먹었네요. 나이스. 자, 두 번째 함대, 세 번째 함대, 마지막 함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무의미한 병력이고. 자, 오케이, 강화 바로 못하고. 100, 200, 수송. 어, 저기 있다. 상대방에. 예이. 반갑습니다. 거기 개, 아, 한 번에 못 가네, 아쉽게도. 일단 여기로만 이동하죠, 일단은. 살아있는 생체가 있다고? 어, 링월드네? 워우. 얼른 이거 뺏어버리죠. 아, 속국. 예, 뺏어버리고 말코가 아니지. 다음번에 속국이니까. 어, 수송 함대가 싸움이라. 아, 고함대도 있기 때문에. 자, 폭격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 벌써 진압하고 있네.
얘네는 행복도가 100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이 있을 이유가 있고 영향력이 지금 많이 회복할 필요가 있으니까 싼 쪽으로. 오케이, 주력함. 오, 한 번에 마주칠 수 있겠다. 움직이질 않으네. 하, 멀어지면 번쩍번쩍 하는구나 엔진이. 오케이, 차지하고 있고 너는 갈 곳이 없어 기다리는 중. 아, 그러니까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 여기로 가고 갈 준비하면 되겠다. 아, 공격력을 감안하면은 미리 가 있어도 예, 상관없을 거예요. 자, 4만 이제는 아, 전초기자 제거하러 가고요. 당연히 아, 맞다. 잘라낸. 어, 싸우고 있나요? 아, 도망가고 있네. 녀석들 예상하는 만큼 한 11일 정도 걸린다면은 예, 싸움을 벌이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거고. 오케이, 어떻게 진행되나 볼까. 언제나 저의 기술력이 얼마나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예,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깨어난 제국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적들의 전함이 뭘 하기도 전에 다 끝났다는 됐는데 끝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 예, 작은 병력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는 확실히 예, 드러나네요. 한 대짜리가? What? 아, 다시 나와주시고 아까 4만 병력 어딘 우 만짜리가 여기로 내려왔네. 보자, 4만짜리가 있죠. 폭격 이제 더 이상 안 될 테니까 잡으러 하고 얘한테 가서 강하고. 먼저 도착해 싸우고 있으니까 궤도 진입. 얘가 갈 곳이 없나 그러면? 오케이, 전초기지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 걸 신경 써야 되겠네요. 순양함이 한 대 터졌다? 이거인 것 같은데 과연? 아, 5대. 아쉽게도 160대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함대 숫자가 아니었군요. 여기 나온 숫자가, 여기는 예, 실제 함선의 숫자일 줄 알았는데 어디가 보급의 양이군요. 생각보다 많이 터진 게 아니라는 걸 아, 볼 수 있군요. 아, 여기 차지해야 되는 애 있지. 아하, 딱이네. 얘가 여기 하고 있을 동안 너가 여기로 가고. 어, 많이 여기로 왔네. 지상군 한 명 더 지금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10명이 최고 대치라 얼른 얘가 4일이면 나쁘지 않네. 타이밍 오케이, 얘 굳이 죽을 필요 없다. 구멍이 어디에도 안 만들어지는 게 뭐지? 이렇게 전초기지 없앴고 여기 제거하고 있고 이제 여기로 가자. 폭격 중. 하. 너 다른 너 맞는데 만짜리? 어떻게? 아하,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지? 밑에서 올라온 애 아니었나 얘? 희한하네. 어, 직할. 나이스. 와우,
전함 4대가 한 번에 사라졌네요. 오케이, 여기에 붙잡혔네. 잠시만, 폭격이나 하고 있어. 아, 빠빠빠 가고 있고 폭격. 오케이, 저기로 지상군 한 명 보내왔구나.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지난다는 거를 계속 잊어버리네요. 자, 궤도 위로 진입하고. 아, 이미 올라왔네? 잠깐, 상륙 준비? 오케이, 올라온 게 맞지. 4만 수도를 향해 가고. 이제는 What? 뭐 하는 거야 지금? 클릭을 계속 잘못하고 있었나 보군요. 어, 지상군 그냥 강화 바로 가능하고. 300 무시하고 수도로 가고. 분할하죠. 동시에 폭격을 합시다. 맞아, 얘? 오케이. 아, 세 곳이나 있네. 수도의 우주항을 이제 아예 만들지도 않나 봐요. 하. 어, 플러스 10% 벌써 유전자 끝내고서 600개월 아니었나? 601이었나? 여기에 플러스 10%가 안 보이네요. 예, 피해량 플러스 10%였던 것 같은데. 피해량 플러스 5% 적용되고 있죠. 저런 창에 그냥 안 뜬다 이건가? 진짜 이제는 손도 못 대네요. 적 지상 병력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의 대상 상 그 제가 눈 봐야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신경 써야 하는 적군은 어디까지나 제국이니까요. 깨어난 hostile fleet 어디서? 잠시만, 우사발리안 레벨? What? 오케이, 방금 게임이 외교창에 대해서 오류를 일으켰나 봐요. 시츄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자, 이제 nope. 하나짜리가 있다는 건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애. 어, 잠시, 순간
수송 병력인 줄 알았네. 드디어 와우, 너무 느리. 예. 작은 이베이딩. 흥. 오케이. 시츄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호스타일 플리트 인게이지드. 전쟁이 86년 2월. 1년 반 정도 지났군요. 드디어 다른 애들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 오케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폭격 신경 쓸 필요 없겠어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행성, 예정되어 있는 행성들 다 잡아먹으면 목표 달성할 테니까요. 예, 처음 뜨는 아이콘이 각성 제국이죠? 뭔가 이상한데 이거? 희한하네. 예, 각성 제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오, 버그인 것 같아요. 에너미 플래닛 시큐어. 마지막 강화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목표 점수에는 도달할 거고, 여전히 불응한다면 그냥 전쟁 기간 마이너스 그런 거 사라지길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배틀 그룹이라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도 만약에 이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둘까나. 이제 이쪽에서 먹을 거 더 없죠. 예, LM들이 먹고 있다고 계속 뜨네요. 이거 뭔가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인데, 게임이 뭔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다른 녀석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마. 예, 마지막 두 개 행성 100% 이미 됐네요. 예이. 자, 100%면은 무조건 총액 요구. 아, 이거 이게 꺼져 있는 거죠 지금이. 이게 켜져 있는 거 요구를 강요하다. 아, 지금 달라는 행성 엄청 많네. 아, 지난번 실수한 것 때문에 수락 1000. 오케이, 스텔라리스가 꺼졌습니다. 다시 들어가라는, 쉬고 들어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쟁 이런. 지난번에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약 한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빠졌죠. 전쟁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임 플레이가 손을 댄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천천히 수복을 하면은 예, 속국화로 끝이 날 테니까 바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죠.